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자,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단축 방송 사회적 거리두기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저희도 단축 방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주얼 고주얼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간을 좀 옮겨서 2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늦게 들어왔네요. 2시 50분부터 약 15분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미주얼 고주얼 매일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먼저 인사드리면서 미주얼 고주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US 스탁 본부장과 이항영 교수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전 들었는데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김순영입니다. 예, 오늘은 네. 제가 좀 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만나 뵙네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미주얼 고주얼에서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거 있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9월입니다. 9월에 체크해야 될 미국 주식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마감된 거 보니까 미국 쪽에서 종목별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오른 종목 대형주도 꽤 많이 나오던데 자, 이 두 분은 어떤 미국 주식을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주식에 대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두 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9월 일단 출발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미국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네.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9월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있는 9월은 잠시 쉬어가는 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이제 1950년 이후에 선거가 있었던 9월 달의 흐름만 딱 갖고 온 건데요. 딱 보시면 다우지수가 먼저 보입니다. 다우지수가 평균 0.4% 마이너스고요. S&P 500이 0.2% 마이너스.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인데요. 어쨌거나 0.04%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지금까지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4월도 네. 올랐고 5월도 6월도 7월도 8월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아니어도 쉴 것 같은데 더욱이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9월달 약간 쉬어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9월에 어떤 걸 사면 좋을까라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주식시장 지수 자체는 시장을 쉬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내포하신 건 아닌지 싶은데요. 네, 자,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탑5입니다. 9월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시에요. 레버러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에버스로 좀 잘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 아닌가요? 요즘에 이번 올해 가장 유명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소개해드릴 다섯 종목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US 뉴스 앤 글로벌에서 선정한 다섯 종목의 기사를 갖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네네.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가요. 목표 주가라나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로벌 영문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특히 2663 화면 같은 거 보시면 네. 정확한 투자 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아시다시피 에봇과 에브비는 워낙 같은 회사였습니다. 에브비라고도 워낙 여러분들 그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주식 아주 유명한데요. 두 개가 분리됐는데 크게 보면 에봇은 소위 의료기기 쪽으로 나뉘어 있고요. 네. 에브비라는 회사는 대약 및 의약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워낙 좋은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지기 생각한 것은 코로나19의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 때문에 많이 알고 계셨죠. 사실 원래 의약 쪽에 병원이나 병원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 회사를 다 아시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특히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회자됐는데요. 특히 지난주였죠.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을 보통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르면 6시간, 그래도 조금 되려면 하루 정도 기다리는 게 상례인데 미국은 길어지면 뭐 2, 3일도 걸리고 그런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코로나19를요.
단 15분 만에 검사할 수 있는 테스트 킷을 이번에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이제 긴급 승인됐고 이것을 이제 백악관에서 1억 5천만 개의 매입을 승인한 것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개당 5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이 회사에서도 수익성도 상당히 좋고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병원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정확성이 9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바로 당일날 뉴스가 나온 날 바로 갭상승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 목표 주가를 또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오늘 그래서 US 뉴스에서 에버슬 첫 번째 종목을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US 뉴스에서 선정한 첫 번째 종목 에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아, 목표가도 올리는 아이비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함께 했을 때 말씀을 좀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로스입니다. 예, 예, 두 번째 종목으로 예. 제시를 했네요. 예, 로스는 일단 아시는 것처럼 주택 개성용품 판매 업체인데요. 조그만 목부터 뭐 큰 잔디, 그다음에 변기 사다리까지 판매하는 업체인데 사실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을 고치는 수요가 많아졌고요. 또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많이 고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21배 낮은 편이고요. 또 배당 성향도 29%로 낮은 편입니다. 배당 성향 29%는 무슨 얘기냐면 100원을 벌면 29원을 배당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배당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옆에 네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그림이 호주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호주에서 이제 아빠의 날, 파더스데이가 9월 6일이래요. 9월 6일인데, 아빠가 꼭 가서 뭔가 물건을 구매해야 될 회사로 로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럭을 몰고 가서 로스에 잔뜩 짐을 싣고 와서 집을 고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아빠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남편 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주택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특히나 주택이 또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용품이 많이 판매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원 갖고 오려면 아빠들이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빠의 날 때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로우스를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랑 항상 좀 짝꿍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굉장히 달러 제너럴 전문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 말씀해 이거는, 주세요. 예, 이거는 약간의 그 다이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맞아요. 돼요. 예, 싼 거. 보통 1달러 샵인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미국처럼 돈을 잘 버는 나라에서 이런 게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고요. 워낙 도소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정말 놀라운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동일 점포 매출이요. 무려 24%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에 매출이 80%가 좋아졌고요. EPS는 무려 89%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좋아지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을 21배이기 때문에 역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여기 가시면요. 살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바구니가 가득 담아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단점은 너무나 중고세는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라이터 같은 거 쓰시다 보면은 금방 망가지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구매만 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후기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회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식은 좋은데 그러면은 품질은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네. 보통 한 2, 3일 쓰면은 금방 망가져버려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한번 좀 써보겠다는 그런 미국 투자자들의 미국인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일즈포스 요즘에 정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완전히 이번에 그 겹경사가 난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난주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우지수의 편입 종목, 입출입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의외로 세일즈포스닷컴이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하면서 절대 가격이 낮아지면서 네. 그 틈새를 어떤 메꾸기 위해서 세일즈포스닷컴이 들어갔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 되겠는데요. 회사 자체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어떤 이해가 가능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서비스를 개인들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일즈포스의 소위 CRM이라는 소위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은 전부 다 회사에서나 어떤 비즈니스라는 사람이 쓰는 건데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고객들의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고객들의 정보를 취합하고 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고객 관계 관리인데 바로 그쪽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국 S&P 500 기업 500여 개 기업 중에 450여 개 기업이 이 회사의 어떤 고객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전부 이 Salesforce.com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소위 신입 직원이 어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쌀 때도 소위 Salesforce.com의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학원에서도 배워줄 정도로요. 그만큼 인기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진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마크 베니오프. 특이하게 생기면서도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을 딱 기억하시는 것은 소위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다라고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 기억이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B2B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기업으로서 기업에 대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매출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해줄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게임주로 많이 알고 있죠. 블리자드입니다. 예. 예. 이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이거는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년 평균입니다. 5년 평균 EPS가 무려 24%가 증가하는 데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게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많이 하는 게임. 뭐 콜 오브 듀티부터 캔디 크러쉬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집에 있는 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게임밖에 할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액티비전 블리자드 외에도 EA가 됐든 테이크투 인터랙트가 됐든 지금 게임주가 많이 강한데 게임주를 싫어하시겠지만 투자 목적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데요. 혹시 뭐 자녀분이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속이 상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닌지. 네. 아, 자녀분이 매출을 올리고 있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집안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좀 접하게 되는 게 바로 또 게임 콘텐츠가 아닌가 싶은데 아, 우리 본부장님 좀 속이 좀 상하신가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다섯 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좀 미국 증시를 보는 데 있어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 더 있을까요? 이런 기업들 외에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오늘 경제 지표 중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예상은 54.5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달 54.2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ISM 제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날은 비제조업이 나온다는 것 정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요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뉴에스 스탁에 나왔던 뉴스를 기본으로 해서 좀 종목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예,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큐움에다가 US 스탁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종목에 대한 부분을 힌트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림이 딱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 아하. 이게 원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9월에 살 만한 주식 5개인데 이 나왔던 모든 종목 다섯 개가 저희가 이미 발굴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종목은 누가 봐도 좋은 종목이고요. 네. 저희가 먼저 발굴한 거 사실은 저희가 네. 한 달 전에 이미 발굴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에스타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굴이 됐던 종목이지만 이미 또 미국에서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뉴스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우석 본부장과 이항영 교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미주알, 구주알 함께 하셨습니다.